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여론조사를 하다가 허경영이를 지지 안 되니까 끊어버리죠. 그 표는 다른 후보 지지로 돌아가. 그걸 끊어놓고 그거를 다른 후보 걸로 싹 바꿔버려. 무슨지 알죠?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뭐 요새 유행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론조사 당해본 사람 알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. 알겠죠?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인터넷에다가 누구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해봤더니 내가 1등이죠? 근데 시골의 노인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테레비야. 테레비에 그 테레비 노출 빈도 한번 띄워봐. 테레비 노출 빈도 한번 띄워봐. 이재명 후보가 7,015번 나올 때 올려봐요. 위로 올려봐요. 이제 이걸 통계를 맨 위에 올려야 돼. 이재명 후보가 7,115번 나올 때 허경영 후보는 117번. 그 내가 7천 몇 번 나왔으면 지지율이 어떻게 됐을까?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라는 거예요. 이 사람은 7,015번 나오고 윤석열은 4,282번 나왔어. 더블 생각 더블이죠? 그 지지율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. 맞죠? 허경영 117, 0.90%. 0.1%가 안 돼. 1%가 안 돼. 이 사람은 몇 프로예요? 약 54%. 그 내보다 53배 많이 나오는 거예요. 맞죠? 그 이 사람 7,000번인데 117번이 뭐예요? 어마어마하죠? 이게요, 뭐, 조금 차이 난다 몰라도, 아니, 전체 테레비의 노출 빈도의 53%를 가져가 버려. 그럼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? 김동연은 1.28%. 내보다 많이 나갔죠? 그 다음에, 놓치고, 괜찮아. 이 사람은 윤석열은 4,200. 안철수는 상당히 많이 나왔죠? 7.68. 999번. 나는 117번. 내보다 9배 나갔어. 그죠? 이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. 맞죠? 그러니까 지지율을 올리는 어떤 비밀이고 또 허경영 지지한다면 그걸 다른 사람 걸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해요?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여직원들이 그 이야기 듣고 우리 지지자들이 찾아갔나 봐. 그래 난리 났죠?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대통령 나간다는 것은 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에요. 알겠죠?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있는 당에는 내가 안 나가잖아. 내가 뭐 여당 가서 경선할 수도 있고 야당이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지금까지는 여야에 안 들어가. 맞죠? 이거 이래가 됩니까? 이게 조중동 합계야. 동아일보는 내가 0.28% 내죠. 나중에 대통령 되면 뭐 해야 되겠죠?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죠? 내가 대통령 되면은 대통령 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 엄청난 태풍이 불겠죠? 굉장히 나는 이런 불공정한 언론들이 있다는 거 이거 일본 식민지보다 더해. 일본 식민지보다. 또 중앙일보는 내가 1.6%야. 중앙일보는 많이 봐줬죠? 중앙일보는 동아일보보다 몇 배나 봐줬죠? 중앙일보가 아마 제일 많이 봐줬을 거예요. 그 다음에 뭐 또 이거는 조선일보가 1.15%네. 그죠? 1.15%. 항상 이재명 후보는 53%. 또 올려봐요. 54%. 또 올려봐요.
53%, 또 올려봐요. 53.94%. 딱 정해져 있네. 아주 그냥 엄청 많이 가져가는구만. 그래서 언론이 편파 보도한다. 증거 맞죠? 나라, 이게 우리나라가 복 받을까? 이제 앞으로 허경영을 이렇게 홀대하는 데 대한 하늘에 뭐가 있겠죠?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아본들, 이게 얼마나 갈까? 알죠? 그래서 이런 편파 보도를 중앙선관위가 바꿀 수가 있어. 모든 후보는 공정하게 테레비, 이 사람을 보도할 때는 이 사람도 나가줘야 돼. 3%, 최소한 3% 이상 나가는 이 5명은 똑같이 나가야 되나, 안 나가야 되나? 똑같이 나가야 돼요. 대통령 되는 거하고 국회의원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어. 맞죠? 대통령 되는 거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따지면은 되나, 안 되나? 우리나라 히딩크 데리고 왔죠? 그래서 우리가 4강 했죠? 그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뛴 사람들만 계속 썼으면 4강 했을까? 학연, 지연, 뭐 이래가지고 다 봐줘버려. 그래가지고 훈련시킬 때 감독이 뭐라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암흑인데 내가 누구 백인데 감독 당신 바꿔버려. 뭐 이랬는. 뭐 이게 대한민국이야. 그래가지고 뭐 감독한테 전화가 와. 야, 이 자식아, 네가 누구 조카를 그렇게 건드렸냐? 너 그따로 할래? 뭐 이러면 이 사람이 감독이 뭐 운동을 제대로 시킬 수 있나? 그게 우리나라 실정이야. 근데 히딩크가 와서 딱 하니까 애누리가 있나 없나? 뭐 우리 아버지가 무슨 체육부 장관이야? 그게 무슨 상관이냐? 왜 이래? 히딩크는. 아이고 참 이상스럽다. 그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냐고. 이래요. 외국 사람들 그게 통하나? 안 통해. 너 아버지가 아무리 뭐 체육부 장관이라도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. 그 서양 사람들이 그런 장점이 있죠. 근데 우리나라 사람 그게 아니야. 허경영. 허경영.